자, 2021년 5907 1순환 5회 북동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쟁점의 정리,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자,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절차법 조문 연출 좋습니다. 21조 1항의 사전 통지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는지 잘 썼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 좋습니다. 조금 줄여도 좋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건 좋아요. 의미, 취지 간단하게 써주고 쟁점명.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인지 쟁점명 잘 썼고요. 목차를 없애는 반가로 처리로 들어갔네요. 거부처분이 자, 이 문제점에 해당되는 거꼭 써주세요.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냐, 신청에 따른 어떤 기대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권익으로 볼 것이냐, 본다면 거부처분은 침익적 처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이 될수 있다는 긍정설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신청만으로 어떤 권익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거부처분은 침익적 처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논리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긍정설에 놓은 거는 신청만으로 어떤 기대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학설 및 판례 네줄 정도가 딱 보기 좋아요. 이렇게. 물론 판례를 별도 목차로 잡아도 좋은데 학사 및 판례로 네 줄도 좋습니다. 생각건대가 검토죠. 사안의 경우 조문 써준 거 아주 좋아요. 조문을 꼭 써줘야 된다. 논리는 잘 잡아야 돼요. 여기처럼 절충선을 취했다면 절충선에 맞는 사안포섭을 들어가 주고요. 25조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다. 이렇게 논리 구성하는 거 아주 좋네요. 다만 재판 실무의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도 언급해 줘야 됩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거부될 것이다. 설문의 해결은 항상 지금 여기서 잘 얘기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설문에서 질문이 무엇인지 꼭 보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주장이 담보니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질문에서 이렇게 반가로를 붙이면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채점자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사전 판결의 가능성. 사전 판결은 쟁점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법치주의 중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중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히 설계해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소송 비용 이런 걸 여기다 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뒤에다가 써주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소송 비용은 34조에 따라서 실질적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과 원고 피고 둘다 상소 재개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또는 뭐 권리구제 방법, 병합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뒤에다가 좀 소결 파트에 좀 같이 적어주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자, 그렇죠. 설문에서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에 사전 판결이 가능하냐? 관련해서 판례 키워드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다. 키워드 연출 좋네요. 법치주의 중대한 예 좋습니다. 꼭 이거 써주라고 했어요. 38조에서 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아, 키워드 연출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시험에서는 결국 키워드 연출이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하십니다. 기속력 의미 효과를 먼저 써줬네요. 뭐, 효과를 여기서 같이 뭐 써도 되는데, 목차 순서를 좀 기억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속력의 법적 성질, 기판력과의 구별, 여기 부분은 이제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돼요. 판례의 조문 연출 있죠? 조문 연출 꼭 기억하십니다. 행정소송법 30조 1항의 기속력과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216조, 218조의 기판력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주 좋네요. 내용. 다른 교수님은 여기다 이제 효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내용이 결국 기속력의 효력이에요. 방법금지 원상, 회복효, 제처분 의무. 거부처분이 나오면 30조 이하의 제처분 의무를 꼭 적어줘야 돼요.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걸 부수쟁점 찾기라고 부르죠. 사안의 경우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므로 행정소법 제30조 2항에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범위. 범위 관련해서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치다 보니까 거부처분 취소 등의 위법 판단의 기준치를 부수쟁점으로 적어줬습니다. 잘했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안포섭할 때 판례에 따라서도 쓰고 다만 판결시 구별설에 의하면 이것까지 적어줘야 돼요. 뭐 아주 답안지가 아주 잘 썼네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럴 때 이제 줄 바꿔서 다시 여기서부터 써도 좋겠습니다. 잘했어요.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뭐 거의 조문 현출이죠. 조문 현출. 다만 불행과 관련해서 이 판례, 이 판례로 꼭 적어줘야 돼요. 판례가 표시가 되도록 글씨를 조금 크게 쓴다든가 아니면 한자로 쓴다든가. 자, 눈에 띄어야 돼요. 저 안 되면 이렇게 내려 쓰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칸을 더 띄워서 좀 구분이 되게 글자도 좀 크게 쓰고. 잘했습니다. 뭐 조문 연출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답안지네요. 다음. 자, 들여쓰기를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앞으로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양가로로 하지 말고 이걸로 좀 해주세요. 보통 이걸로 많이 참조점은 표시가 되거든요. 의의취지 정도는 한두줄 정도라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줄.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제 쟁점 위주로 쓴 건데, 뭐, 점수 따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합니다만, 의미치지 한두줄 정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의 대상인지가 왜 문제가 됐나? 조문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죠. 제21조 1항에서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침익적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신청에 따른 거부 처분이 침익적 처분, 즉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 처분이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고, 신청에 따른 기대이익 침해도 권익 침익적 처분으로 본다는 그런 긍정설이 논거되어 있다는 거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 처분에 불과하고 침익적 처분,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써주면 좋겠어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볼수 없다.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부 처분은 21조 제1항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자, 키워드 현출을 정확히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실익 같은 거 적어주고요. 자, 뭐그 말이 가장 합당하죠.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청만으로 어떤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전의 법률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동시키지 않죠. 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써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목차로 잡아도 좋긴 한데, 이제, 배점에 따라서는 곧바로 여기다 줄 처리해서 그냥 한두줄 정도 써줘도 좋습니다. 독자적 위법사유 또는 위법성 정도까지 언급을 해줘야죠. 이왕 쓰는 거면. 갑의 주장 탄압은 이렇게 써도 좋아요. 갑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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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이 부분 압축해서 쓰면서 갑의 이러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뭐한줄 내지는 두 줄. 자, 판례와 결론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이렇게 언급해 주면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절충설로 가더라도 판례에 따른 결론을 소개는 해줘야 돼요. 예외적으로 대상으로 인정하는 무슨 학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적어주면 좀 좋겠죠. 뭐 절충설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절충설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뭐뭐뭐라고 하는 무슨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좀 채점자가 읽기 편하게 좀 해주세요. 사전 판결의 필요성, 의의 요건, 그렇죠.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주는 게 채점자한테 좋아요. 이익 형량까지 했네요. 공익 관련해서. 이렇게 포섭 잘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추가 점수를 줄수 있겠고요. 무약인 소송에서는 뭐 그렇죠. 뭐 학설의 논거 같은 것도 써주면 좋지만 법치주의 중대한 예 존치시킬 효력이 없다. 존치시킬 효력 자체가 없다. 키워도 좋고요. 조문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38조 1항에서 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좋습니다. 잘했네요. 자, 여기처럼 거부처분은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먼저 빼도 뭐 상관없어요. 논리적 순서로 봤을 때는 이럴 때에는 반드시 실익을 적어줘야 돼요. 여기 써놨네요. 이것은 기소유예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앞으로 먼저 빼는 거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 종류? 기소유예 종류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뭐 내용 또는 효력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보니까 기소유예의
법적 성질을 논의했네요. 그러면 의미 성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까지 적었네요. 지금 여기는 의, 성질, 내용. 내용에서도 이렇게 번호 좀 붙여주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초번호가 문제된다. 부수쟁점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조금 더 적어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면 부수쟁점도 좀 선명히 드러나지 않고,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이제 조문은 잘 써주긴 했어요. 이럴 때, 좀, 조금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의의를 써주려면 기속력에서 기속력이란, 의의 써줄 때는 기속력이라 함은 또는 기속력이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기속력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심폐딱지고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은 1번, 2번, 3번. 사안의 경우는 그 중에서 2번, 30조 제2항의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므로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좀이 부분에서 조금 눈에 좀잘 띄게 썼으면 좋겠네요. 쓰긴 다 썼는데 눈에 잘안 띄어요, 지금. 범위. 범위도 지금 너무 간단히 처리가 됐네요.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 시적 범위 같은 거쓸 때는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 시인 바 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썼으니까 위법 판단의 기준 시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른 견해도 썼고요. 구별설 판결 시설에 의할 때. 자, 나머지 간접관계 가능성, 뭐 판례만 써주면 된다고 했죠. 다음. 거부처분이 행정 절차 중 사전 통지, 조문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21조 1항. 여기다 써줬네요. 조문 쓸때이 표시 좀 해주고, 취지까지 예측 가능성, 불복, 편의 기능 제공, 방어기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불복, 편의, 제공 기능. 사전 통지의 대상인지 쟁점 잘 썼고 확산 위판례 검토 소결 사안의 경우 나중에 검토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씩 공부해서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써주면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썼네요. 사안의 해결 들어갔고 사전 판결 가능성 의의 요건 사안의 경우 아까처럼 앞선 답안지처럼 좀 이익 형량 같은 것도 좀 해주려고 노력하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뭐 병합 제기도 가능하고 소송 비용은 실질적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 둘다 상소 제기가 가능하다. 왜냐면 원고는 기각 판결이니까 피고는 주문에서 위법하다는 그런 실질적으로 패소가 됐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확인 소송의 사전 판결 가능성. 준용규정이 없다. 법치주의 중대한 예다. 좋습니다. 준용규정이 없다는 거는 준용규정 없다는 거 언급해야죠, 이거. 무슨 준용규정이 어떻게 없는지 써줘야 돼요. 38조 제1항에서 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더 추가해 주세요. 여기도 위법 판단의 기준을 앞으로 먼저 뺐는데, 거부처분 취소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문제가 되면 얘는 안 써도 돼요. 얘만 써주면 되죠, 얘만. 기속력의 범위, 의, 성질, 좋네요. 이렇게 쟁점화 시키는 거, 좋습니다. 판례. 판례가 지금 다들 눈에 잘안 띄는데, 글자를 크게 쓰든지 아니면 정한대만 한자로 쓰세요. 예전 사시에서는 한자로 많이 썼는데, 물론 판례만 한자로 쓰지 말라는 교수님도 있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줄을 바꾸든지. 기속력과 제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법 216조, 218조의 기속력을 구분하고 있다. 자, 조문 연출 꼭 해줘야 됩니다. 특수 이력서를 타당하다 본다. 내용. 지금 내용을 쓰면서 제처분 의무가 문제가 된다는 부수쟁점을 찾은 답안지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거 꼭 써주세요. 선생님이 이거 강의 시간에 강조했는데 지금 쓴 답안지가 거의 없네요.
범위를 이제 이렇게 줄처리를 할수 있는데, 이 법 판단의 기준시가 된다. 그러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인 처분시설에 따르면 기속력의 시적 범위는 처분시가 되고, 판결시 또는 구별시설에 따르면 판결시가 된다. 뭐 이런 거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면 어떨까요? 너무 좀 짤막하게 쓴것 같은데. 효과는 당연 무효다. 좋아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포섭할 때 써도 좋고. 범위 포섭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포섭하는 건 항상 좋은 답안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간접강제. 강제까지는 거의 뭐 조문 요건 분설하면 되죠. 조문은 안 쓰면 안 돼요, 이거. 제처분 후에 실효성 확보. 뭐 조문에 다 있으니까. 판례. 전혀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뭐, 나머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아요.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만 제가 언급한 것들 좀 기억하시고, 부수쟁점을 차지할 때는 정확히 찾고요. 그리고 논의를 하고 나서 소견을 쓸 때는요, 조금 더 분명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결국, 위법 판단의 기준치에 따라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처분시설에 의하면,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본다면, 기속력의 시한적 한계는 처분시가 되므로, 처분시 이후 판결시 이전에 개정 법령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쓰면 어떨까요? 논의는 했는데 오히려 포섭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쓰고, 다만 판결시 또는 구별시설에 의하면 판결시가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가 되므로 소송 계속 중 개정된 조례는 기속력의 시적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어떨까요? 좀 알지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논의만 쓰고 오히려 사안을 풀어나가는 포섭이 조금 부실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을 좀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5회 복동이 촬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